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훈병원 김과장이 알려주는 우리 재난적 의료비. 이번에 긴급 지원, 그 다음에, 노인 인공관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차를 보시면 우리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우리 지원 기준, 그 다음에 우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부상 등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겠죠. 예.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비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제도가 조금 강화되면서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혜택받는 사람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긴급지원이랑 이제 노인 인공관절 설명을 드리는데, 재난적 의료비도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요세개 중에 이제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시라 얘기 드리는데, 일단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도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활용성이나 이제 폭면이 조금 넓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원 대상은 무엇이냐? 입원 환자랑 외래 환자랑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입원 환자는 모든 질병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뭐 이제 골절도 되시고요, 질병도 되시고, 그다음에 무릎, 뭐 이제 인공관절, 뭐 같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통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만 해당이 되세요. 그냥 일반 뭐 감기 때문에 갔거나 아니면 뭐 위염 때문에 갔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디 삐끗해서 외래로 보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중증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등 등록되어 있는 중증 난치성 질환에 등록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외래 진료가 가능하시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2019년도에도 조금 많이 늘어난 폭이시고, 이제 2020년에는 좀더 늘어나서 혜택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마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차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지원 기준입니다. 우리 재산 기준을 봐야 되는데, 우리 긴급지원이나 우리 노인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외계층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요건, 요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 외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환자가 속한 그 가구 구성원 중에 주택, 건물, 토지 등 이제 합쳐가지고 5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 지금 지원 기준의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의료비 부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요 기준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수급자 아니면 이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지원 대상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준 소득 50% 이하 이상 뭐1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그 퍼센트테이지마다 우리 최저 그 의료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비만큼 이상이 돼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그 예로 이제 기준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가 200만 원 이하,
연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시고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실손보험이라고 우리 개인 사보험 있으시잖아요. 사보험 있으시면 처음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비보험 있으셔도 재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알겠지만 그이 실손보험이라는 것도 내가 낸 돈, 본인 부담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 이중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비보험에서 해당이 이제 항목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실비보험에서 받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 있으셔서 이 작년에 신청을 못했던 분이라도 이번 연도에는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 보면 우리 지원 금액이라고 했는데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에는 이제 비급여 포함입니다. 네. 우리 본인 부담에 이제 비급여 의료보험이 있고 이제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도 같이 포함이시니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아까 그 지원 기준에서 두 번째 항목에 의료비 부담 기준 있잖아요. 좀 알기 쉽고 환자분들이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더 자세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2019년도 1월에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약간 그 50%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득 금액으로 해놨습니다. 뭐 이제 보면 우리 검은 표시로 해놨는데 85% 초과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2인 기준일 때는 총 급여 두 명이 합쳐가지고 300만 원, 292만 2천 원그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옆에 쭉 따라 보시면 의료비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2인 경우에는 4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50만 원 넘어가는 것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하는 신청이 안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시면 좀 확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편하게 제가 보기 쉽게 좀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이 되시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 인터넷에 이제 모의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해 보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제 전화하고 확인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우리 신청 절차 및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의 이제 거주지죠. 내가 저는 인천 연수동에 살고 있는데 연수동이면 연수지사 아니면 우리 광명세운병원 쪽에는 광명지사 우리 철산역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재난적 의료비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시면 담당자들이 항상 배정되어 있으니까 여쭤보시고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신청 서류예요.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세부 내역서 있는데 기본이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라든지 이제 통장 사본 갖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실비보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비보험 하시더라도 우리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증명을 같이 증빙 서류 같이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보통 일단은 인터넷 보면 예시로 써놨는데 내 보험 다 보여줌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있거든요. 그쪽 들어가셔서 공인인증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각각 보험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제 같이 첨부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서식 자료실에 재난적 의료비로 치면 나오시니까 거기서 확인해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출이죠. 이거 언제 신청하냐? 우리 그 개인 저 노인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원하기 전에 신청하고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퇴원 후에 우리 3개월 아 이제 180일 안에 신청만 하시면 다 적용되시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꼭 받을 수 있도록 까먹지 않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작성해서 거주지 가시면 되니까.
거주지 가가지고 신청하면 되니까 쉽죠. 네. 그리고 네 번째 결정인데 자료 제출 후에 보통 적게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물론 이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린 거니까 어쨌든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급일까지는 총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 광명세훈병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귀가장 찾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쪽 지금 나가시는 거 보면 건강보험공단 이제 가시면 재난지급여비 우위계산기가 있어요. 요 사이트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도 소개 그다음에 재난지급여비 지원제도 지원 도우미 누르시면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 눌러가지고 모의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 누르는 것들은 뭐 자기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지 이제 그 가입자 종목 뭐 직장인지 지역인지 혼합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내그 급여에서 이제 월 보험료 얼마 나가는지 확인이 되신다 그러면 신청하고 조회하시면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나오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대상이라 그러면 각그 거주지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뭐세개 연달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말주변이 조금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많이 서툴 순 있지만 좋은 자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명세훈병원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연락도 주시면 해드리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광명세훈병원의 김과장이었습니다. 안녕!